본인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닿아요. 지금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신 지가 얼마 됐어요? 이제 오늘이 딱 200일째 됩니다. 200일. 네. 제가 저는 무당된 지 11년 됐거든요. 네. 횟수로. 근데 저도 무당이지만 뭐 신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되는 분들도 많죠. 그죠?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신이 왔어라고 해가지고 강요해가지고 모신 무당들도 많이 뵀어요. 근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금 본인은 내가 보기엔 선무당이 사람 잡았어. 본인 신 모셔놓고 신이 보여?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드려요. 점사도 봐요. 점사도 보고, 뭐, 꿈으로도 보이고, 지나가다가도 보이고, 다 좋은데요. 그냥 하면서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은?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왜? 신령이 가르쳐주면서 무당 돼서 무당길 걸음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은 아이 때문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조차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뭘 물어봐도 아예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뭐가 얘기 안 뭐 꿈을 꾼다든지, 뭔가 보인다든지, 이래서 물어보면, 원래 그래. 누가? 신엄마가, 아,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제 200이 됐거든요. 근데, 나도 내 앞가림이 안 되는데, 제자가 올 거야. 제자가 올 거야. 막 이러시고. 맨날 뭐, 점사를 보러 오신대요, 그러면. 다 굿할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굿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자꾸 굿하라 그러시지, 제가. 그래놓고, 이제, 일이 성사가 안 되면, 이제 또, 한동안 연락 안 하시고, 물어본 답도 없고. 지금 뭐 신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내 길이어서 가야 되는 건지. 신엄마를 모시려고 신을 모시는 건 무당이 아닙니다. 예? 내가 궁금하고, 내가 뭔가 모질하고, 내가 뭔가 원하고, 내가 뭔가 보고 싶던 내 신장에 있는 신한테 빌어야지. 응? 신엄마가 가르쳐 준다고. 그냥 맨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살려달라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동생이 지금 1년 만에 지금 이제 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다 접어버린 상태고. 동생? 네. 뭔 친동생? 네, 친동생. 언제 받았는데, 친동생? 재작년에 받아서 작년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받았어, 작년에? 네. 어디서 하셨는데? 거모동에, 거모동? 거모동이 어디지? 안산에 있는 데인데, 거기,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 중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받았대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아서, 본인은 신을 왜 받았어요? 딸 때문에. 딸이 왜? 뭐 헛것을 봐요? 네. 뭐라고 보는데 얘기해봐요. 그냥 뭐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할머니가 왔다 그러고 뭐 공주가 얘기랑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허공을 보고 놀고 처음에는 혼자 자라니까 그런가 했는데 그러니까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고 이제 남편은 없으니까 아이한테 많이 좀 사랑보다는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한테. 그러니까 모든 게다 걔한테 가 있으니까 이제 걔가 그러는 것들에 너무 이제 마음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우연찮게 이제 동생이 이제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아이들 조카들 3명하고 제가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부가 오시라고 해서 그럼 한번 봐달라고 하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받아야 하고 네가 안 하면 네 딸이 하게 될 건데 언제 말문이 터져서 할지 모르고 네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짊어지고 가라 얘기를 하시니까 뭐 솔직히 그래서 그 전에도 뭐 아 뭐 힘든 거야 뭐 돈 없는 거야 내가 이래서 벌면 되는 거고 힘든 건 버티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였고. 자, 제가 여기서 좀 자를게요. 그래서 나아졌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본인 신당이 있으면 본인 신당의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답답하니까. 어? 그쵸.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줘요, 본인한테? 할아버지요? 신당. 본인 법당. 할머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든 어? 뭐라고 답을 줘요? 많이 힘들 거라고는 그냥 많이 힘들다. 신랑이 답을 줬어? 본인한테? 그냥 많이 힘들 거라고 울 거라고만 하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신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 본인한테? 그냥 꿈으로도 알림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꽃갈 모자 하나가 막 세 개로 갑자기 보였다가 할머니 단지가 하나였는데 두 개였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본인 얘기를 들어본 건데 본인은 무당이 아니야. 저 그냥 무당을 할 팔자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본인 뭐 위로 올라가면 어머니 때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 동생이 무슨 구슬해서 무당이 됐다 그리고 접었다면서요. 네. 무당이 됐다가 접었다가 신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 신이 왔다 오면요, 한번 강림하면은 보낼 수가 없어요. 응? 사람이 모시고 싶으면 모시고, 싫으니까 또, 이거는 애초부터 없는 거야. 응? 만약에 내가 신을 잊었으면 전 벌써 병신됐어요. 동생 병신됐어요? 나 한번 물어봅시다. 또 힘들게 살아가죠? 네. 똑같이. 아, 신을 버렸는데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게 그렇게 온전하게 냅두겠어 신이 무섭게 다스리지 아니야. 전에도 이런 점사 하여튼 많아요. 이런 점사를 제가 솔직히 저는 뭐 무당이 점을 보러 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무당이지만 뭐 안다 보면 이렇게 본인처럼 근데 진짜 무당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니 가짜 무당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어? 신은 모시긴 모셨어. 근데 이렇게 불릴 신 아니야. 그럼 저 어떻게? 항아리가 두 개가 꽃갈 세 개가 접혀서 보인다 그랬죠. 예, 그냥 그 꽃갈을 엎어놓고 업을 그냥 모시고, 어? 우리 그 아이가 딸이에요? 네. 응? 우리 딸이 이런 게 이렇게 보니까 좀 안 보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눌러주고. 그 눌러주는 게 무슨 신기가 와서 뭐든 내린 곳을 해야 돼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안이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중이 많아. 한번 물어보시오. 응? 중이 많다고. 어? 무당이 아니라. 응? 이게 우리나라 뭐 조상도 옛날에 안 믿던 분들이 어디 있어. 본인 우리 나이가 몇이요? 34살. 30. 34살. 본인네 집안은 전부 다 보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아빠 쪽은 충북 영동이고요. 엄마 쪽은 이북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뿔뿔이 다 조상이 다 탈이야. 아세요? 선산이 있어요? 친가 쪽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가? 네. 아버지 쪽? 아버지 쪽은 있고 외가 쪽은 아버지 쪽은 형제가 어떻게 돼? 삼촌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고모 한 분 돌아가시고 원래 사남 2년대 두 분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 셋 딸 하나 해서 삼남 1년
산소부터 정비하시고, 네? 조상들이 시끄러운 집안이에요. 제가, 네? 웬만해서는 조상이 안 시끄러운 집안은 별로 없어요. 조상이 양변에 계신 집안들 별로 없어. 탈버고 돌아가지만. 웬만해서는 무당집이라고 조상을 제가 많이 다스리지는 않는데, 좀 심하면 얘기를 해요. 그 탈로 인해서 본인의 딸이 그렇게 이렇게 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깊이 보면은 신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조상이 시끄러워서 자꾸 어린아이들이 영이 맑아요. 영이 맑으니까, 뭐, 강아지들도 귀신을 보듯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지면 자꾸 그게 티가 나는 거야. 본인 같은 경우는 망자가 만지면 내 몸이 아프고, 조상들이 탈라서. 어? 뭐 배가 고파 밥을 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묘에 물이 찼어, 야 산소 좀 어떻게 해봐, 산탈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 본인한테. 하지만 어떤 신호나 이런 걸 주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 잘 탄단 말이야 옆에. 그러니까 애들이 갖고 헛것도 보고 어 뭐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조상이 시끄러워서 집안에서 떠드니까 아이들이 영이 맑다 보니까 보는 거지. 그게 무슨 네가 신을 안 받아가고 신이 와가지고 이걸 받으면 지금 신 받아갖고 뭐 제대로 된 거 있어요? 뭐 진짜 본인 말대로 달라진 거 없잖아. 오히려 더 상황이 그냥 안 아프고. 누가 안 아파요? 뭐 아팠어요? 네, 계속. 두통도 계속 있었고. 그냥 뭐 그냥 그런 게 조금 나아진 거 말고는. 제가 지금 그냥 현실적인 점사를 얘기해 줄게요. 지금 단도 진료 딱 들어 줄게요. 지금 후회될 거야 본인. 그러면 더 후회하지 말고 어차피 진짜 점을 보고 불리고 구타신이 와서 강림한 거 아니니까 어?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하지도 말고 어? 내 믿음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어? 남 탓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마음 딸도 괜찮고 동생도 괜찮은 거예요? 할머니를 뽑아서 그 신적에서 할머니 뽑아서 모시세요. 항아리는 네. 알았지? 그러니까 항아리 거기는 항아리를 그냥 모시라는 게 아니라 새로 왔던 가리를 다시 잡아서 그냥 업항아리 모셔가라고. 꼭 업을 모실 분들이 무당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냥 업을 모시고 이렇게 그냥 잘 하고 가는데 무당 된 사람도 아니고 본인은 업은 모셔도 돼. 그리고 그 대신 지금 본인의 집안은 친가적으로 조상 탈이야.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탈을 잡아야지 엉뚱하게 내리무술 했어. 응? 본인도, 본인 집안의 친가의 자, 뭐 딸이잖아. 네. 그죠? 또 본인 딸은 또 본인 자식인 거고. 애들이 타요. 산탈 나면 애들 많이 타. 응? 그리고 하는 일들도 안 돼. 응? 그리고 전부터 누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런 거를 했을 때 좀 돌아봤으면 돼. 그때 잡았으면 돼. 조상의 탈이 내가 있잖아. 아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뭔가 이렇게 잘 돌보고 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산소부터 좀 탈이 있어요. 몇자리가 다 잘못됐어. 뜯어 고쳐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지금 산 하나를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순서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방향도 잘못됐고 그걸 그 하나를 다 쓰고 온 방향이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자꾸 초안을 잡고 내려왔었는데 안 잡고 계속 하니까 아마 단추를 잘못 잠갔는데 계속 잠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 뭐 제대로 되는 일 없을 겁니다. 저희 집은 유독 아버지가 많이 힘드세요. 삼촌들은 그래도 좀 삼촌하고 고모들은 괜찮은데 저희 아버지는 계속 한번 본인이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대로 계속 가봐야 똑같아. 그러면은 그냥 가를 잡아서 이렇게 추려서 다시 신을 쫓는 게 아니라 신이 오셨으면 제가 모셔야지. 신은 어떻게 신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쫓을 수도 없고요 인간이. 하지만 내 허망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어? 내 약한 마음이 신을 모셨어. 어? 그래서 지금 그 약한 마음이 지금 본인을 예, 지금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우유부단하게 만든 거예요. 응? 내 말은 바로 내려줄게.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딴 데 가서 또 한다? 뭐가 잘못됐다고?
또 한다 또 한다 하는 분들 많아. 괜히 그런 반복은 하지 말고. 동생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엎은 것 같아. 네, 그냥. 맞아? 네. 아니, 개판으로. 네. 어? 그죠?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와서 앉아있는 신도 귀신이야. 응? 알았습니까? 함부로 쫓는 거 아니야. 내가 함부로 모셨으니까 예의를 갖춰서 보내.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리를 잘 잡으라는 소리예요. 잡아서 보내고 그냥 집에다가 딱 곱단지 하나 제대로 뽑아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가든 그 후에 가든 산소 자리 한번 둘러봐봐. 풍수를 잘 보시는 분을 모셔가든 네. 뭐라든 해가지고 잡아가. 그러면 애는 괜찮아. 알았습니까? 지금 본인이 신무셔서 애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때 애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상이 그냥 조금 탈이 난 거야. 어? 네. 제 말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근본적인 것부터만 이제 쓸어 내려가면 되고, 그 본인 잘못한 거는 다시 감추려서 정리하면 돼. 여기서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계속 그러지 마셔요. 알았습니까? 무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애는 탈 없이 잘 클 수 있는 거. 산소만 정리해도 애는 괜찮아.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산소를 가보세요. 그리고 뭐 풍수 볼 줄 아시는 분이든 무당분을 데려가든 아니면 진짜 뭐 저한테 상담을 하든 꼭 그 자리를 가서 봐. 보면은 반드시 탈이 있어. 원인을 잡아야 돼. 알았죠? 네. 응? 뭐 산탈이라고 하면 순서나든가 묘의 물을 찾는가 방향이 잘못됐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응? 방향. 네. 내가 산수를 처음부터 방향을 다 잘못 틀어잡았어. 어? 아 처음 아이 시작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편한데 고쳐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그게 지금 그걸 탄 거야. 본인 자제분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탔다고 해서 심하게 탄 건 내가 보기엔 아니야, 사실. 알았습니까? 본인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아기가 되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아, 저희는 막 애가 자다가 말고 막 소스라치고 막 이러니까 막 놀래서 막 구석에 숨어있고 이러길래 그래서 되게 막 이게 안 좋은 건가라는 그 당시에 그게 되게 무서워가지고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막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작했던 게 이제 더 커지니까 산탈이어서 오니까 시작했던 게 커지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얘기해 줄까요? 또 하나? 본인도 이렇게 또 구슬에서 신당도 차리게 된 탈을 본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답이 나오죠? 이게 뭔 장난이야. 그죠?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도 말고 선상 탈 필요도 없어. 예? 본인 자신이야. 그래서 그냥 내려놔. 그리고 가리 잡아서 정리하고 네. 다시 새 인생 사시오. 산소만 정리해도 아이는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아무튼 무당은 아니야. 감사합니다. 좋겠어, 무당이 아니어서. 부럽다. 아무튼 좀 잘하세요. 산소탈이 맞아.